정말 예쁘죠?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인데 오늘 이런 제가 좋은 자리에 꼭 MC를 좀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MC하고는 조금 아마 좀 자격이 좀 다를 겁니다. 인물도 예쁘죠? 마시가 너무 예쁘죠? 착착 허리가 감겨요. 오늘 정말 아침부터 지금까지 참 수고를 참 많이 하셨는데 아마 지금 아마 식사할 시간도 제가 안 줬습니다. 왜냐면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아, 정말 우리 솔잎이라고 그러는데 닉네임은 또 학교 가면 또 아주 엄해요. 학생들한테는. 참 이 수학을 하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 계산을 너무 잘해. 아, 진짜 우리, 예, 정말 오늘 여기 대성산은 전국에서 사찰 중에서 아름답기로 1등 가는 절입니다. 여기는 드라마 대왕의 꿈 촬영한 이 전부 다 세트장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 주지 스님은 그 드라마 대왕의 꿈에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주연 배우입니다. 배우이자 가수이자 또 이 사찰을 운영하는 큰 스님. 대단하시죠? 아까 잘생겼죠, 보니까. 예, 나는 덩치가 엄청 클 줄 알았어. 근데 덩치도 보통이신데 나는 약간 신성일 씨를 약간 뭔가 느꼈고, 하여튼 팔방 미인이셨어요, 오늘 스님은 정말. 개인적으로 스타 스님 따로 한번 사인 하나 받고 가야 되는데. 사라지셨어, 지금. 예, 받아야 되고. 예. 해마다 여기 수영에서 하는 그 영화제 알죠? 네네. 그 영화제 꼭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큰 상을 받아가시는 분이 네. 바로 은문 큰 스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정말 스타 네. 스님이셨고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단장님이와 모든 분들 정말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귀한 날 올해 정말 행복한 추억 만들고 갑니다. 저희 모두가 예, 하여튼 아무쪼록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건강 하나 지키시면 됩니다. 그럼 다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또 하나 내가 네. 좀 말을 끊고 네. 왜냐하면 이 교육자가 학교에서 제일 큰 직책이 뭐냐면 교장이에요. 교장 선생님. 봉급이 달라. 나중에 또 재직하고 나면 또 직급이 다르지. 그러면 허벅도 높고. 그래서 내가 우리 솔잎 가수를 내가 교장 선생님 만드는데 내가 일절 할 테니까 오늘 이 MC를 받으면 정말 참 솔잎하고 너무 어울려요. 의상도 참 멋지네. 특별히 오늘 의상을 또 이렇게 맞춰서 나왔는데 아, 이 절이 참 어때요? 정말 기가 살죠? 정말 기만 사는 게 아니라 저 향기가 우리가 보통 나쁜 거는 냄새라 그러죠, 그죠? 좋은 거는 향기라 그러거든요. 그렇지. 향기가 서울 지금 앞에 서 있는데도 계속 와요. 우리 아카시아 향기가 지나면 어때요? 확 들어오죠? 똑같아요. 향도 너무 좋고요. 그냥 이 뭔지 모르게 그냥 취해요. 이 경치에 취하고 오늘 여러분께 취하고 노래에 취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른 행복했습니까? 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저희 끝까지 계세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대성사 오신 여러분들 많은 그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여러분 가정에 이 행복이 그대로 가서 1년 내내 안가 태평하고 자녀들 잘 크고 코로나 그런 걸리지 마시고 건강을 잘 지켜서 또 금년 연말에 저희가 여기 타종식 할 때 저희가 올 겁니다. 그때는 여기가 그 송연음악회 올 건데 그때 여러분들 억울한 뵙도록 약속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송년회 때 저희가 오겠습니다. 와서 이 대성사 우리 부처님에게 또 인사를 하면서 또 저도 큰 명도 무탈하게 1년 내내 또 내년까지요 또 두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제 돌아가신 분이 가장 그리운 날이 언제냐 물으면 언제예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만큼 귀한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간 아끼시고요 무조건 건강하십시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포항에서 아주 방실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방실이가 마지막 엔딩곡을 끝내면서 저희들은 이제 무대에 문을 닫습니다. 자, 방실 시키러 가서 엔딩곡을 한번 흔들어주시는 곡을 먼저 해놓으세요. 자, 저희들은 방실이를 소개하면서 자, 오늘 자자, 이리 와요. 네. 자,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요, 그럼요. 좋습니다. 자, 따뜻합니다. 우리 솔잎하고 큰종이 마지막 인사를 여기서 올립니다. 그리고 방실이가 엔딩곡을 하면서 오늘 대성사에서 거행된 산사음악회를 여기서 모두 마칠 겁니다. 여러분
송년회 때 저희들이 와서 이제 가정식 할 거니까 그때 큰형 얼굴을 뵙도록 하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은 인사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마지막 엔딩곡 저 준비했으면 저희들이 자 인사 마지막 네, 김태용 교수님 엔딩곡 신나는 가 한번 때려주십시오. 선생님 정말 네.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웅봉 큰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아 선생님 정말 멋졌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참, 여기서 봐도 눈물이 보나요? 네 빛나고 있습니다. 원체. 자 저희들은 네.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자 당신에게 엔딩곡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